경북도는 6일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챗GPT 행정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챗GPT를 행정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시대 지능형 정부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됐습니다. 경북도는 지난달 22일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하는 챗GPT 행정활용 TF를 구성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시범 사례에 발굴 집중했습니다. 우선 3대 정책 방향으로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강화, 일상 업무 탈출을 위한 챗GPT 활용 지속, 지방정부 진흥화를 위한 민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선행 사례 학습이 필수적이라 보고 경북도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학습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부 공무원의 인공지능 정책 마인드 강화를 위한 비전 스쿨도 신규 개설해 주기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 탈출을 위한 챗GPT 활용 모범 사례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신기술 사용에 능숙한 청년 공무원을 중심으로 챗GPT 사용을 장려하고 생산성 향상 사례 보고회 등을 개최해 실제 행정 효율 향상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 과제로는 경북도 차원에서 진행됐던 정책 연구 용역, 업무 계획, 통계 자료 등을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쌍방향 대화형 경북 지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국내 IT 업체, 대학 등과 협력해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로 경북도지사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확산되면서 행정 전산화를 넘어 전자정부가 구축돼 행정조직 내부에서 기록의 전산화로 문서를 줄일 수 있었고 정책 결정에 있어 하위 관리층의 참여도 확대됐다면서 본격적으로 행정에 도입되며 일상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공무원은 보다 창의적인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